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입니다. 오늘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방송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은 철면피 정권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이 물론 뭐 취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좌파 정권의 속성이 그렇죠. 철면피입니다. 철면피.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지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저와 정권의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잘 보셨죠? 친중, 반미, 반일 정책을 피하면서 대북관계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런 와중에 한미동맹관계는 정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철면피 정권이라고 하냐 하면 이번에 한일 경제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일본이 경제 보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막 그건 단어에 대해서는 차지하고라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오늘 보도를 보니까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언론사에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 관계자가 여당의 청와대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범여권 관계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미국에게 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철면피가 있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자신들이 해온 정책적 방향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이런 거를 잊어버리면 그게 바로 철면피예요. 저는 그래서 철면피 정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것은 대외적인 문제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정치로 들어오면 그저께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주문도 있었고 각 당마다 대표들이 했고 일일이 제가 어느 당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뭐 이런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정경두 장관 해임권인데요. 야당에서는 정경두 장관 해임권을 얘기했고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치라는 것이 주거니 박거니 거래는 아닙니다만 협상 과정에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정치력으로 봐줘야 돼요. 그런데 추경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추경에서 이번에 한일 관계 경제 문제가 터지니까 이 범여권에서는 추경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아주 좋은 변명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라도 추경에 목을 메고 있었던 청와대와 여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한일 관계가 터지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야권을 옥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동안 한국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를 보이콧했던 게 저는 명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야비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결론이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패스트트랙은 우리가 무수히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돼서 그날 야권에서 얘기한 것이 정경두 장관 해임권, 그 다음에 추경 예산과 맞물려서 주거니 받거니 처리하자라고 이렇게 양보를 하던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철면피한 것이 경제 문제가 이렇게도 심각하면 자기들도 좀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권에서. 그런데 정경두 장관 해임권은 국민들에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또 추경 문제는 야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경제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고 이렇게 또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문제가요, 이 문제도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보면 일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아마도 이걸 예상했어야 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책도 없이 큰 소리만 친다고 해서 이런 국제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안은 아무것도 없고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죽창 얘기가 나오고요. 동학혁명 얘기가 나오고요. 이순신 장군 12척, 배 12척 얘기가 나오고요. 의병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두가 다 청와대와 범여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과연 이것으로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까? 정말 무대책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에게는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좀 따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본에게는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여권을 향해서는 이렇게 시급한 추경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정경두 장관의 해임권은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왜 정경두 장관의 해임권이 나왔을까요? 목선으로부터 시작된 국가 안보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건데, 이걸로 인해서 정경두 장관 해임권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오늘 잠시 TV에 문재인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짤막하게 사과도 아니고 유감도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권에 특히 정권이 야권을 향해서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이건 철면피죠. 그리고 또한 가지 있습니다. 청문회.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이런 방송을 냈습니다. 이제 문재인이가 윤석열이를 써먹을 때까지 다 써먹고, 그 다음에 사개특위, 정개특위, 이두 가지가 패스트 트랙에 올라왔는데, 정개특위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개특위는 좀 뒤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윤석열이는 써먹을 만큼 다 써먹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할 수도 있다. 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조금 뒤에 제가 언급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 청문회를 하면 뭐합니까?
청문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6명을 임명 강행해 버렸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들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린 거죠. 이제 청문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정부가 야권을 향해서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는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떼를 쓰는 모습이 저는 철면피로 보인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철면피한 정권입니다. 자기들이 한 짓은 온데간데 없고 국내외적으로 개망치는 다 당하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재의 그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가 국내에서 야권이 하는 말과 행동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헛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언론이 한 줄을 더 떠서 친여권 성향의 패널들을 출연시켜서 되지도 않는 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 자들요, 다 정말 정권이 바뀌면 다 정말 이 사회에서 추방을 시켜야 됩니다. 범법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되고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자는 국민이 명예훼손으로 이들을 고발해야 됩니다. 다 정말 교수들이고 학자들 다 썩어 빠졌어요. 이렇게 했던 정부가 추경에만 매달리는 것, 저는 이걸 제안합니다. 추경 굳이 한일 문제에 있어서 시급하다면 그 부분만 추가된 거 추경 예산 통과시키라 이거죠. 그리고 복지 문제 중요하지만 퍼주기식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다음 기회에 추경을 통과시키는 한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리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여론 몰이를 해서 야권을 압박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 이 정권의 행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치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죠. 언론이 몇 발짝 앞서갑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들 방송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달부터 김제동이가 하차를 하죠. 작은 승리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KBS 시청료 거부운동에 동참해 주신 작은 승리입니다. 이제 양승동이를 끌어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 각종 언론들 다 제대로 자리 잡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지금 15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철면피 정권이다. 좀 더 심한 말을 제가 쓰고 싶은데요. 좀 더 심한 말을 쓰면 낯짝도 두꺼운 정권이다. 개념이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방송이다 보니 저희들이 철면피 정권이라고 뭐 이렇게 조금 아름다운 말을 썼습니다. 자, 정치권을 향해서 특히 범여권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디 정신 좀 차리세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대부분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개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라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네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나 있느냐?
그리고 어느 국민들의 목소리만 들은 것이냐? 정신 차리세요. 국민들을 호도하면 정말 여러분들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과 협잡하는 정의당 그리고 평화당 2중대, 3중대, 4중대 심판받습니다. 덧붙여서 오늘 애국당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 현충원에 김구, 참 이승만 추모제 갔는데 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싸움의 전략 원칙이 있습니다. 싸움의 원칙은요, 한 놈만 패는 겁니다. 그 한 놈이 누구겠습니까? 문재인이도 아닙니다. 좌파 종북 정권입니다. 문재인이만 바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좌파 종북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제 아마 제가 좀 전에 뒤에 언급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문제,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마도 윤석열이를 통해서 문 정권 통탄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통탄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기대합니다. 김종문 교수의 세상클릭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